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8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미드 했을 때는 그냥 미드의 뜻이에요. 중간의 뜻이에요. 자, 하면 Civil War 하면 우리가 내전. 자, 내전 도중에 자인 로마 엠파이어, 로마 제국에 자, 한 명의 emperor, 황제. 자, 황제인데 동격이죠. 콤마 찍었으니까. 자,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는 assumed the power예요. assume 원래 가정하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힘을 얻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얻었다. 자, 그리고 자, his hold on power까지. hold가 주어요. 그가 권력을 on power를 hold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쟁취했다는 것은 was not secure. secure는 안정적이지가 않았어. 자, 그리고 he는 v를 쓸게요. 베스파시안이니까. 자, he는 had to 뒤에 동사원형 생각했어야 됐다. 자, quickly가 부사죠. 빨리 뭐 했어야 돼? 생각했어야 돼. 자,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how to gain acceptance까지. 자, 그래서 명사 구가 된 거죠. how to 빼고 쓰면은 he should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gain 얻어야 될지, acceptance는 수락. 자, 힘에 대한 수락을 얻어야 될지, from the people,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how to 뒤에 첫 번째 동사 원형에 gain의 동사 원형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how to 생략됐다고 보고 뒤에 동사 원형에 2번, 여기에 how to 동사 원형, how to bring 어떻게 가져올지. 자, bring about 같이 써요. 자, about stability 하면은 안전성을 가져올지. 그의 rule은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로서 rule이 지배. 그의 지배. 지배. 지배라고 하면 되겠죠. 지배. 자, in this. 자, in this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 생각 속에서. 자, 생각하는 속에서 he는 누구냐면 아까 v였죠. 베스파시아는 자, come to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to 부정사의 결과용법이요. 그래서 결과 토부정사 결과용법으로 결국 이해했어.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that he는 아까 베스파시안이 could 동사원형 mesmerize 동사원형을 썼어요. 자는 매혹시킨다. 그래서 매혹시킬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또 mass는 여기서는 더가 붙으면서 더 플러스 mass가 되면은 mass people이 되죠. 그래서 대중들을 매혹시키는 것을. 자, by ing는 수단을 나타내니까 제공함으로써. 자, 그러면은 매스는 대중 둘에게. 자, 그래서 provide a with b 썼죠. with 뭐를 스포츠 spectaculars 하면 스포츠 spectacular 원래 장관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스포츠 볼거리 하면 볼거리인데 엄청나게 큰 볼거리를. 자, as는 또 해서 해석이 뭐뭐로써죠. 자, mean에다가 우리가 s가 붙을 때는 means는 method가 되죠. 그래서 수단들 를 제공함으로써 of great entertainment 매우 entertain 재미가 있는. 자, 만약에 he는 베스파시안이 could supply 제공할 수 있다면은 them은 아까 누구에게? 또 대중들에게. 자, 그래서 supply 또 provide with be처럼 with 썼어요. 대중들에게 with. 자, so하고 such인데 so 뒤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 들어가죠. ad로 쓸게요. 자, such 뒤에는 보통 a plus 명사 혹은 어나 언 혹은 뒤에 그냥 복수명사 들어가죠. SES. 자, 그래서 enthusiastic은 이게 이벤트 S 있네요. 그러니까 서치 들어가죠. 일단 명사랑 같이 가니까 열정적인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끊고.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썼죠. if 절 뒤에다가 과거 썼으니까 뒤에 콤마 뒤에 자,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어요. 자, 하면 대인은 대중들은 아마도 perceive 인지하다. 자, 인지할 것인데, 자, it. 그래서 it은 왜 단수로 썼냐면은 이 제공하는 전체 사실 팩트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재미를 준다는 사실이 자, as 뭐로써 자, great achievement 커다란 성취로서 자, on his part 그의 부분에 있어서 그의 뭐 통치의 부분에 있어서라는 뜻이겠죠. 자, as a part of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의 부분으로라고 해석하면. 자, this effort 끊어지면 이거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앞에 거 우리 해석한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자, 면 this가 많으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정치 확립 확립이 아니라 확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확립
혹은 안정이라고 안정의 노력 속에서 대중들의 신임 얻으니까 베스파시아는 along with는 함께예요. 그냥 with예요. 그냥 그의 아들과 함께. 그 다음 동격으로 썼죠. 아들 누구야? 티투스라는 아들과. 실제 주어는 베스파시안이 older 됐어. 명령했는데 휴지는 커다란. 까지 보고 뒤에 정리 좀 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커다란 아레나. 아레나는 그냥 뭐예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이 to 하고 이 사람이 명령했죠. 그러니까 be built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지어지도록 명령했다. 자, at the time 그 시절에 나면 아까 베스비안이 지도하는 시절에 지배 아래. 자, it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 아레나겠죠. 자, 단수 아레나는 was called 불려졌다. 플라비안 amphitheater라고 모르겠어요 뭐. 자, 그러나 자 it은 뭐요? 자, 오 얘는 자 would 뒤에 동사 원형 be known as 자 아마도 후반에 나중에 삽입절 자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뜻이죠. 자 콜로세움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주제는 쉽습니다. 콜로세움의 기원 origin of the 콜로세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